이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또 한번 좀 대화를 나눠보고 싶어서 일단 가시죠. 가시죠. 아, 일단은 드디어 앉았네. 아, 예. 우리 이렇게 중고차 같은 경우가 요즘에 이제 막 너무 힘들다. 진짜 금리도 너무 올라가지고 진짜 지금은 사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 현장에서도 정말 그렇게 차가 안 팔리는지 문의도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걸 누가 말하고 다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분이 조금 이제 장사를 조금 못하시는 분이 아닌가. 아, 그래요? 본인 장사를 좀 잘 못하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시기 탓도 조금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중고차에도 성수기 비수기가 있습니다. 여름이 성수기인데 성수기를 맞이하고 그다음에 이제 겨울이 됐는데 그 전에 이제 레고랜드 사태가 한번 있었죠. 아,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 금리라든지 높아지면서 구매자분들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좀 인식이 중고차 사면 안 돼 이런 프레임이 좀 씌워지니까 네. 손님이 줄은 건 맞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힘들진 않거든요. 아, 그래요? 중고차를 또 유튜브도 하시고 보니까 중카, 뭐 카진성, 뭐 중고차 파괴 다 한 팀이더만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하고 하니까 좀 상위 1%의 판매자 아니신가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진짜 안 되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진짜 좀 힘든가요, 많이? 저는 뭐 힘들다고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응원은 하지만 동정까지는 안 해요. 본인이 힘듭니까? 시장의 흐름을 판단을 해가지고 아, 이제 금리가 조금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비싼 차는 매입을 하면 안 되겠구나.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고객님들의 금리도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이제 할부로 사시는 분들의 이제 양이 많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비싼 차가 많이 안 팔리고 할 텐데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비싼 차를 많이 안 잡으면서 시장에 비싼 차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잡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돈 천만 원씩 까지는 거죠. 힘든 건 맞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엄청나게 힘든 상황은 또 아닙니다. 수원에 19,000대 정도가 평균적으로 매도대수가 찍혔습니다. 연에? 월에요. 아, 월에 19,000대? 이게 한 17,000대로 줄었어요. 퍼센테이지상 뭐 한 10%에서 15% 줄은 거죠. 그 정도 줄은 건데 뉴스에서는 얼어붙은 중고차 시장, 뭐 중고차가 아예 망했다는 듯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맞아요. 진짜 망한 뉴스밖에 안 돼. 망했다, 망했다. 맞습니다. 중고차 딜러에 대한 인식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 중고차 딜러들이 쌓아온 업보를 지금 되돌려서 받고 있구나 네. 라고 생각이 들지만 중고차 값의 폭락, 폭락까지는 아니거든요. 폭락이라는 표현보다는 살짝 중고차 금액의 정상화가 맞는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비이상적으로 높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반도체도 그렇고 또 이제 전쟁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신차 출고 대기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이 신차를 기다리려고 하시는 분들보다는 지금 당장 나온 몇천 킬로짜리 중고차를 피를 조금 더 주고 사자라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중고차 금액이 이상해서 쭉 올랐던 거예요? 네, 중고차 금액이 조금 이상해지면서 쭉 올랐던 건데 이게 지금 차츰차츰 좀 정상화가 되고 있는 과정인데 뉴스에서는 폭락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부동산도 보면은 지금 완전 폭락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근데 오른 건 생각 안 하고 좀 떨어졌다고 이제 폭락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주식도 코인도 지금 다 떨어지고 있고 그 상황에서 이제 중고차도 이제 좀 가격이 떨어지고 많이 안 찾으니까 뭐 중고차 시장이 얼어붙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상위 1%시니까 저 같은 경우는 손해를 한 뭐 한 2천만 원 정도 봤나? 2천만 원 정도 보고 끝냈습니다. 저보다도 이제 차를 훨씬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은 더 큰 손을 받겠지만 지금까지 벌어온 게 있으니까 당연히 시장의 흐름을 잘못 읽은 내 사업의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그거는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감수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앞으로 이렇게 금액이 정상화가 되다 보면은 조금 더 이제 고객님들이 아 중고차 하면 가성비를 떠올려가지고 더 많이 찾아주지 않을까 그때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조금 승자일 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신차 우리 딜러분들도 보면은 네. 차가 너무 안 팔린대요. 막 미치겠대요. 그래서 막 그만두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신차 딜러분들도. 그리고 신차 포기도 너무 많고 또 신차 포기가 거의 30%까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향이 또 이제 중고차에도 미치잖아요. 신차도 이율이 높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차 사면 안 돼. 이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중고차는 사실 신차보다 이자가 더 높잖아요. 그 영향은 또 안 받나요? 그거는 이제 비싼 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 저렴한 차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터, 봉고 이런 생활형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1,000만 원대 차량, 2,000만 원대 차량은 아직도 이전보다도 더 많이 찼습니다. 아, 네. 근데 뭐 한 5,000만 원 이상 차량들은 거의 안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 게 아, 당연히 금리가 비싸니까 일시불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시불로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지금 사기보다는 지금 좀 떨어지는 거 차는 사면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금액이? 그렇죠. 근데 안 떨어지고 올라갈 것들 뭐 땅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투자를 많이 하심으로써 현금을 좀 아끼게 되면서 좀 비싼 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 힘들어진 게 아닌가. 그럼 지금 추천을 하나요? 한 뭐 5천만 원 이상이 막 이런 차들을 절대 추천 안 합니다. 추천을 만약에 하는 입장이었으면은 지금 저도 매입을 엄청 했을 거예요. 저로서도 제 입으로 지금 5천만 원짜리 이상 차량을 사시게 되면은 개꿀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을 못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렇게
그렇게 비싼 고가 차량들 매입을 피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고가 차량들보다는 조금 현금으로 살 수 있는 1000만 원대 미만, 2000만 원대 미만, 아니면은 2000만 원 조금 주고 3000만 원대 차량들, 그런 차량들을 조금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른 중고차 업자분들도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좀 이제 가격이 있는 차보다는 1-2000대에 정말 생활에 필요한 차들, 이런 거를 많이 매입해서 파는 게 좀 이득이겠네요. 그렇죠. 요즘에 이제 저렴한 차를 많이 굴리시는 분들이 좀 재미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가의 차보다는 저렴한 차, 한 5천만 원짜리 하나를 팔 거를 500만 원짜리 미만 차량을 10개를 사가지고 판매하시는 분들이 좀 재미를 좀 보고 있죠.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강원도에서도 막 이렇게 손을 들고 했잖아요. 보증 못 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피탈에서 힘들어지다 보니까 거부를 많이 한 사태가 벌어진다면서요. 차를 살려고 할 때, 할부나 리스를 할 때. 그렇죠. 그 사태가 실제 막 피부로 몸소 와 닿아요. 좀 고가의 차들은. 근데 그 전부터 DSR이라는 규정이 생기면서 1억 이상은 잘 안 나왔어요. 근데 그것까지 겹쳐지면서 할부금리 높아지고 좀 사람을 보는 기준점이 좀 깐깐해졌다 보니까 당연히 안 나오는 건 맞지만 그렇게 본인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전에도 안 나왔습니다. 아... 그 전에도 조회를 했으면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확실히 캐피탈도 그 힘들어진 건 맞아요? 힘들어졌죠.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돈을 지금 풀기보다는 꽁꽁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직 4차 직업분들도 요즘에 리스 승계가 안 돼요. 좀 고가의 차들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그 정도 직업군이면 바로 승계가 돼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 승계도 잘 안 되고 1등급여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리스라는 게 제가 잘 엄청나게 뭐 잘 아는 편은 아니지만 기존의 차를 가지고 계신 분과 승계 받는 사람이 좀 재산이라든지 좀 등급이 조금 얼추 비슷해야지 해주는 게 아닌가요? 뭐 그것도 있고 이제 신용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에 캐피탈 자체에서 승인을 엄청 안 내준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한 게 그럼 요즘에 내가 신용이 막 한 1등급이야 이런 사람들이 중고차를 사러 왔어요. 제네시스 G80 사러 왔어요. 이런 분들 한 이율 얼마나 받아요?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전에는 3%에서 5% 정도 나왔습니다. 1등급 중에서 1등급 기준이 얼마 안 되네. 3%대 나왔고요. 네. 1등급 중에서 이제 밑에 분들의 이제 5등급이 나왔는데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7%에서 10% 정도. 1등급 기준 7% 시작입니다. 근데 보통 뭐 2-3등급 분들이 또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10% 이상 넘어가고. 10% 이상 넘어가고. 제가 진짜 몇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여신법에 걸리니까 네. 확실하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1등급은 7% 이상부터 시작이고 이제 2등급은 거의 없어요. 3등급 분들 같은 경우는 12%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12% 이상? 네네네. 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금리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20대 완전 사회 완전 초년생이에요. 네. 생짜 20살이에요. 네. 할부 거의 안 나오거든요. 본인 할머니 이름으로 이제 캐피탈을 끊으시겠대요. 금리가 18% 나오신 거예요. 왜 몇 등급이면 18%나요? 거의 뭐 한 뭐 7등급, 6-7등급이라고 보시면 되죠. 사채 수준 하기가 이 정도면? 18%가 네. 나오길래 아 이건 진짜 아니다. 할머니가 목소리에 힘도 굉장히 없어졌어요. 어떤 차를 보러 왔어요? 일단? 3시리즈요. 할머니 이름으로 3시리즈를 사겠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중고차 팔이니까 당연히 팔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서 조금만 더 현금을 모으고 와라 아니면은 지금 너가 차 살 때는 아닌 것 같다 하면서 되게 좋은 방향으로 말을 해줬습니다. 너 나이 때만 느낄 수 있는 게 있는 것이다. 20살은 20살답게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그렇죠. 걸어 다니고 계절의 변화를 좀 느껴보면서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내가 이제 직장을 잡았을 때 BMW를 사도 늦지 않는 것이다. 근데 왜 자꾸 무리해서 살려고 그러냐. 우리 할머님이 얼마나 지금 전화 받기도 힘들어 하시고 이런데 내가 팔고는 싶지만 이건 진짜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오늘은 좀 돌아가라 라고 해서 돌아갔더니 딴 데서 산 다음에 저한테 하자 터졌다고 전화 오더라고요. 이걸 이럴 때 어떻게 하냐고. 와 억장 무너지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 사람이 진짜 그 할머니로 18%를 샀을 때 가격대가 어떻게 불어났어요? 그거는 이제 캐피탈 직원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얼마다 라고 말하기 좀 애매했지만 18%라는 금리라는 거 딱 보고 나서 느낀 게 이거는 팔면 안 된다. 저 아이여도 판매하면 안 되지만 할머니 이름으로 하는데 이건 팔면은 이 사람 새끼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돌려보냈던 것 같습니다. 1900만 원짜리면 옛날 같은 금리로 따지자면 한 40만 원 정도 월납입금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 50만 원 이상이 좀 넘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거는 제가 말을 하기가 애매한 게 캐피탈 직원만 그건 알기 때문에 네. 캐피탈 직원이 이거는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그냥 야, 이거는 50만 원이 넘습니다 라고 말하길래 이건 못 팔겠다 라고 돌려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느낀 거는 아무리 좋은 말 해주고 달래고 네 인생을 생각해주고 판매를 안 해도 살 사람은 산다 어디 가서. 아 어쨌든 여기서 안 사도 살 사람은 사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의 양심은 좀 지켜야지 제가 중고차 시장이 완전히 이제 끝나버렸을 때 그래도 이제 제 자식한테 할 말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시 현재는 고가의 신차나 중고차는 사는 걸 비추한다. 그렇죠. 고가보다는 이제 현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좀 저렴한 좀 만만한 금액대의 차량을 좀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거를 타시다가 금리가 좀 괜찮아지면은 그거를 이제 또 좋은 금액에 판매를 하시고 그때 사셔도 늦지 않거든요. 네, 같은 동료분들 또 지금 같은 팀원 말고 다른 또 중고차 동료분들도 서로 힘들다 막 이렇게 서로 얘기를 많이 하나요?
힘들다 힘들다 하면은 제가 좀 놀리는 편이어서. 아, 그래? 네가 시세를 잘못 보고 네가 시장 흐름 파악을 못했으니까 네가 피보는 거지. 아. 네, 그래서 좀 놀려요 좀. 초짜들은 없다 보니까 주변에서 몰려다니는 친구들 중에. 네. 그건 지가 잘못한 거거든요. 안 팔릴 차량을 지가 매입을 했으니까 그렇게 안 팔리는 겁니다. 해가지고. 근데 저희 말고 이제 단독방이라든지 다른 데 보게 되면은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재고라고 하거든요. 딜러들도 돈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차를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 재고를 써가지고 매입을 하는데 재고가 다 터져버려가지고 이자 상환할 능력도 없어가지고 빚더미만 좀 남기신 채로 그만두시는 분들이 요즘에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재고만 쌓아두고 차를 팔아야 다시 현금이 도는데. 그렇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해가지고 비싼 차 매입 안 한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이 금액에 낙찰이 되네? 다 매입하자! 해가지고 하신 분들이 아닐까. 저희 채널에도 이제 카푸어 출연자들이 많이 줄었어요. 카푸어 분들 그분들은 원래 이자 상관없이 사시던 분들인데 그분들도 이제는 이자가 부담되나 봐요. 엄청나게. 근데 실제로 많은 카푸어 분들이 이 이자 상관없이 막 또 사러 오나요?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캐피탈이 2금융이거든요. 2금융 같은 곳에서 한도를 다 태워가지고 이제 구매를 하시려고 하셨다가 뭔가 중카형이라면은 나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네. 해가지고 3금융 가면 웰컴이라든지 대부 쪽 알아봐줄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2금융까지 해보고 안 되면은 그냥 다음에 사라라고 하는 보내는 편인데 굉장히 많아요. 사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5천만 원 이상의 금액대는 안 나가지만 사람을 판단하는 건 나쁜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을 봤을 때 뭔가 저렇게 유지하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이 중고차 이제 금리 좀 18% 20% 이렇게 되더라도 많이 사가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아 진짜 그렇게 해도 사요? 판매를 안 한 분들이 딴 데 가서 막 사가지고 나중에 뭐 문의 오고 이거 했는데 뭐 형한테 가면 좀 싸게 좀 수리할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막 많이 문자가 오더라고요. 카푸 형님들은 월 나비금 100만 원이나 120만 원이나 그게 그거거든요. 에이. 그리고 요즘에 좀 이제 그 또 보배드림에서 되게 유행하고 있는 저 고가의 차들 있잖아요. 럭셔리카나 슈퍼카들은 이런 이제 매매상사에서 위탁 판매라고 하잖아요. 아, 네네. 위탁 판매를 맡아주고 리스비까지 내주겠다. 실제로 내주나요? 근데 원래 보통은 위탁 판매를 맡아놓고 내가 팔릴 때까지 동안 원래 차주가 리스비를 또 내야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내주고 만약 팔리게 되면 어느 정도 일정의 수수료를 가져가게 되고 이제 리스비까지 다 내주겠다. 결국에는 그걸 개인 계좌로 다 받아가지고. 근데 사실 이런 업계 있으면서 그런 사건 좀 일어나지 않나요? 슈킹이라고 하나요? 슈킹? 슈킹 치다가 그냥 걸려가지고 터트려버리고 그냥 나가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네. 저는 궁금한 게 왜 거기다 돈을 개인 계좌에다 돈을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차는 지금 빨리 한 대 나온 건데 이건 빨리빨리 막 다 조급하게 이거 지금 한 대 있는 건데 지금 너 말고도 세네 명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 안 하면 다 바로 다음 애가 사간다 막 이렇게 했겠죠. 개인 계좌를 내밀었겠죠. 다급함을 이용해서 그 매매 상사에서는 얘가 한 거니까 나는 잘못 없어요. 그렇죠. 이러면 소비자는 어떻게 되래? 이게 막 문서까지 막 위조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제가 들었거든요. 네. 바로 옆 단지에서 리스 차량들 다 땡긴 다음에 이걸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안양에 있는 깡패들한테 이걸 넘겨가지고 담보 잡아가지고 다 판매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도망갔던 그런 걸 들었는데 저는 궁금한 게 리스 차량을 왜 이 사람한테 맡기냐. 유명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한테 맡기는 거조차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 그 리스를 저희가 왜 내드립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행동을 하신 분들도 살짝 이해가 안 되고 가장 지금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될 거는 저 같은 사람들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조금 이제 사회적으로 좀 얼굴이 알려진 딜러들. 문신 있던 것 같은데? 네, 문신 없습니다. 팔토시였나? 팔토시였습니다. 저같이 좀 사회적으로 좀 얼굴이 알려진 딜러들. 뭔가 이런 딜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위탁 차량을 맡긴 다음에 해도 뭐 상관이 없겠지. 믿고 맡겨도 몇 개월이 지나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사기 당해버리는 거거든요.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라고도 절대 믿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요즘 신차도 그렇고 이런 중고차도 막 위탁으로 맡겼을 때 막 이런 사기도 그렇고 사는 입장에서 급하다 보니까 이 딜러를 믿고 개인 계좌로 막 돈을 넣어버린단 말이에요. 네네. 정말 이거를 좀 사기 안 당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사기 안 당하는 방법은 좀 냉정해지셔야 됩니다. 이 허위라든지 지금 들었던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람의 욕심을 이용한 사기 사건이거든요. 시세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시고 그리고 저같이 좀 얼굴이 많이 좀 많이 알려져 있는 딜러들 이런 딜러들을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먹고 나르기 딱 좋은 시대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계약서 상에 법인 직인이 확실하게 찍혀 있는지. 아, 네. 네 번째는 내가 지금 송금하려고 하는 계좌가 법인 계좌가 확실한지를 많이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계약서상의 법인이랑 송금상의 계약 이름이랑 이게 맞는 건지 한번 확인을 잘 하셔가지고 또 움직이시면은 개인 계좌로 받지 않는다. 절대 개인 계좌로 딜러들이 받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중고차도 어려운데 이런 사건까지 일어나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그래서 중고차 딜러를 못 믿는 경우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저같이 열심히 그냥 인식 좋아지게 뛰는 사람들 봤는데 이런 개 잡봉 같은 것들이 사기를 치고 다니니까 우리 소비자
소비자 입장에서도 사실 뭐 부천 뭐 인천 이런 데 가기 좀 무섭고 네. 예. 그리고 이런 데 여기 수원에 와서도 갑자기 차 보러 왔는데요 했는데 여기 막 팔토시 차고 있고 방금 담배를 이만큼 피고 온 것 같아요. 뭐 수염은 한 3일 전에 깎은 것 같고 이런 분들이 와서 막 이래버리면은 소비자에서 역시 중고차는 그쵸. 이런 분들이 좀 분위기를 다 망치는 거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언제 좀 이런 중고차 시장이 괜찮아질 거라고 봐요? 뭐 잘 모르죠. 제가 뭐 도로 무당도 아니고 일단은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좀 떨어져야지 캐피탈도 좀 풀릴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좀 중고차 시장이 좀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확답을 드리기가 좀 힘드네요. 기다리시기보다는 조금 저렴한 차를 저한테 오자고 하신 다음에 금리가 떨어졌을 때 좀 좋은 차로 바꿔 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중카님을 만났는데 오늘의 결론은 일단은 비싼 차 이런 거는 중고차나 신차나 지금은 사지 마라. 차라리 1, 2천만 원의 생활형 자동차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샀으면 좋겠고 사기 안 당하는 방법은 꼭 개인 계좌에 돈을 넣지 말아라. 맞습니다. 네, 저 마지막으로 질문은 그 뭐냐 중고차 파괴자님은 언제 와요? 이제 그분 좀 만나고 싶은데. 아 제가 그냥 끊을게요. 네, 오프닝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네 이상 챗볼이었습니다.